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나게 하는 사람들을 적어도 한두 번쯤은 먼 발치에서라도 만나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매력 포인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만 아마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과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라고 그렇게 늙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노력하면 되죠. 그래서 오늘은 몸은 늙되 낡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비결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몸은 늙되 낡지 않는 비결. 첫 번째, 구태의연하지 않다. 말 한번 나눠보면 뻔하고 구태의연해서 흥미가 반감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옛날 얘기 잘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이런 생각이 절로 들죠. 머리와 마음에 새로운 것을 채워넣는 것에 게으르다 보니 입 밖으로 나오는 얘기나 행동이 너무 구태의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몸은 2023년을 살고 있지만 생각은 70년대,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곰팡내가 납니다. 멋지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면 머리와 마음에 부단히 새로운 것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몸은 늙되 낡지 않게 사는 비결. 두 번째, 젊은 날에 하고 싶었던 것을 그대로 하면 된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청춘 시절에 어떤 꿈을 갖고 계셨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들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낡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춘 시절 가졌던 꿈을 그냥 해보면 되는 겁니다. 저도 그 꿈을 향해서 한발한발 나가고 있습니다. 못다한 꿈을 향해서 떠벅떠벅 걸어간다는 거, 그거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용기를 내보시자고요. 몸은 늙되 낡지 않게 사는 비결. 세 번째, 날렵하다. 무엇을 입던 오태가 나려면 몸이 날렵해야 합니다. 재빠르고 날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매끈하게 맵시가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둥글둥글한 몸매, 힘없이 굽은 몸매가 아닌 꼿꼿하고 군살 적은 몸매를 유지해야 합니다. 꼿꼿하고 군살 적은 몸매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매끈한 몸매를 가진 사람들이 부러운 것은 단순히 보기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자기 관리에 철저하지 못하면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대단하다 싶고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몸에 군살이 적으면 면 티셔츠와 청바지 하나만 입어도 매력이 넘쳐납니다. 몸은 늙되 낡지 않게 사는 비결. 네 번째, 나이에 얽매이지 않는다. 사람을 만날 때 인사를 나누기가 무섭게 나이부터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로 위아래를 정해야 마음이 편한 모양입니다. 80세도 성인이고 20세도 성인인데 누구에게는 반말을 하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존칭을 씁니다. 다 같은 성인인데 말입니다. 나이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나이로 위아래를 정하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예의를 지키며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나이가 궁금하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봐야 내가 달라질 것은 없으니 말입니다. 몸은 늙되 낡지 않는 비결. 다섯 번째, 마지막, 너그럽다. 연륜이 깊다는 것은 경험이 많다는 것이고 경험이 많은 만큼 이해의 폭도 넓은 것이 당연한 이치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온고집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편협한 사람들을 겪고 마음고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돌아서서 나이는 도대체 똥구녕으로 처먹었냐고 욕을 해대기 십상입니다. 마치 하는 행동이 세상 물정 모르는 두세 살 아이처럼 굴었기 때문입니다.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은 아량이 넓습니다. 다른 의견도 신선하게 받아들일 줄 압니다. 인생에는 하나의 정답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나이와 상관없이 매력적인 사람은 상대에게 언제나 신선함을 안겨줍니다.
그 신선함 때문에 눈길을 한 번 더 돌리게 되고 마음에 남아서 또 보고 싶다, 친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나이 들어가면서도 신선함을 매력 포인트로 갖고 살아가고 싶다면 첫째, 나이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청춘 시절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너그러워야 합니다. 네 번째, 몸매가 날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생각과 말이 구태의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날치 않고 멋지게 나이 들어가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